남병의 블루클럽. 네, 안녕하세요. 남병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병입니다. 원신의 한국 성우들로 이루어진 길드, 괄호 열고 소모임, 공식 아님, 빌드업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날 총 4개의 리스트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신에는 길드 시스템이 없습니다. 공식 카페는 원신 네이버 카페만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만드는 카페는 남도영의 블루클럽에 나왔던 성우분들, 여기 와야 돼, 여기 히어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 소모임 같은 길드를 만드는 거고요.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요. 남도영의 블루클럽에 오셨던 성우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카운팅을 해보고 싶었고, 이들이 전부 모이면 너무 재밌겠다, 역대급이겠다, 그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이건 한번 모이게 해보자. 1차적으로 이 카페는 만들어지기 전에 2023년 12월 31일 날 카운트다운 방송을 하면서 카페를 삭제할 겁니다. 카페 활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카페 활동은 딱 한 번만 있을 겁니다. 성우들의 정목, 네, 그것만 있을 거고요. 가입 신청은 모든 여행자분들께 열어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카페를 관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글 같은 게 뭐 나쁜 글이 나오거나 좀 안 좋은 글이 있으면 그건 바로 삭제할 겁니다. 그건 관리, 그 정도 관리는 해야죠. 막 정말 공식적인 행보를 걷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남도영이 만드는 남도영과 동료 성우들의 소모임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안녕 블루베리. 우선 자, 남도영의 블루클럽, 원신을 다룬 게 언제부터였는지, 와 여러분 보셨어요? 총 62개 영상 있어. 와, 남도영의 블루클럽에서 처음으로 원신을 다뤘던 2020년 11월 15일. 거의 3년 전이네. 어우, 야, 이것도 인트로도 다르네. 아이고, 치치. 오, 성 치치. 예. 뭐 치치 뉴야? 치치. 치치 뉴야. 이때는 어마어마한 덩선이었지. 나 장난 아니었지, 진짜. 남도영의 블루클럽에 처음으로 대리뽑기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 아, 진짜 민혁이형이야? 나랑 겹치는데 캐릭이? 삼척의 수수. 아, 이분 출신이 강원도 삼척이구나. 삼척의 수수. 삼척의 수수. 1번은 장민혁. 형은 덩손이었나? 모르겠음, 물어봐야 함.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 이제 물어볼 거거든. 자, 두 번째는 김신우. 가자! 제가 전에 듣기로 이미 6도를 했다고. 7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좋은 거 없더라고요. 돈만 날렸어요. 가루가 날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가루가 돼서 날라가. 그런 거야? 예. 어땠지? 이것도 모르겠음, 물어봐야 함. 아, 그래, 타인의 콜링. 야, 이거 재밌다. 약간 추억 저장소 같은 느낌이다. 정의택, 타이나리. 아, 타이나리는 뭐 너무 근래에 많이 나와가지고 블루클럽 전속 같은 느낌이야. 방시우, 콜레이, 업적. 뭐 복붙인데? 콜레이 엄청 많이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 아, 또, 또. 야, 몰라. 야, 열 개째. 얘 누구야? 치치야 사랑해. 야, 근데 캐릭이 뭐야? 다섯 개나 나왔네요. 랑자, 승우, 여기다 발망랑자, 원신 우인단 성우들이 만났습니다. 이게 12만 원인가요? 아니, 1200원. 아. 그럼 이건 얼마야? 20백, 1000만, 10만, 100만, 1190만 원이야? 이것도 벌써 7개월 전이야. 그래, 이 쇠석! 그래, 야! 기어났다, 쇠석! 이거 계속 나왔어, 맞아. 아, 그 다음이 드디어 그분인가요? 심금손! 야, 심금손 하면 또 이 쇼츠가 또 빼놓을 수 없죠. 우와! 10에 만천! 뭐야 뭐야! 우와 씨, 대박이다 진짜! 10에 이거 진짜... 너! 그냥 반천 10연에 나왔어. 지금 다들 채팅 먹어. 여섯 번째 출연자는 심규형님. 소! 업적! 아름다울 미쳤음 완전 오케이. 일곱 번째가 누구야? 야란! 어머나! 야란! 참았다. 리카. 리카. 리카 노래 있었잖아요? 그쵸. 뭐 한 소절만 뭐. 아! 에? 에? 노래방 모드 해드릴게요. 야? 이거 뭐. 자금 빛깔들. 아, 좋아요. 그럼 됐습니다. 여기까지! 민, 아, 야란. 그저 모닝콜만. 기억남. 잡았다. 아, 반천재 이유리인가요? 아니면 이유리인가요? 사이노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지나가는 비둘기도 한번 잡아보자. 저 비둘기로도 잡아요. 네, 비둘기 잡겠습니다. 비둘기 항복해! 항복해! 사과했다, 사과. 사과 간단! 일몰 열매, 무의미한 반항이군.
이효리 사이노 업적 반천재. 체리미는 업적이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귀여워서 다른 건 기억나지 않음. 열 번째 성우는 그분입니다. 자, 반짝 갑니다. 아, 못 갔어. 아이씨. 김현심 성우님. 대야 무서움. 이 다음이 유리 아닌가, 유리? 야, 남도영의 블루클럽 원신 방송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스트와 방송각을 더 이상 뽑아낼 자신이 없어요. 아, 전설의 대사 나오죠. 근데 치치는 왜 안 나와요? 없죠. 치치를 기만했어. 아, 드디어 오시나요? 다시 온 그녀 체림 양과. 반천재 거듭났. 야, 정말 핫한 캐릭터였죠. 나이다. 새 친구가 왔대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친구가 왔나 보네. 이야, 가자. 네. 아, 정화의 하얀 불 나이다. 더블 귀여움. 어, 좋은데? 체림과 쌍벽을 이룬 최고의 케미.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가문은 언제나 하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와 야근하실래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구독자 1,000명 돌파. 네, 그 뒤로 이번에 코너 누르셨던데 조회수 잘 나오고 있던데. 24,000에 와, 구독자 3,700명 더 대박나세요. 14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자, 뭐 멘트 한번 해주시죠. 치치야. 사랑해. 치치는 이제 오성의 주문. 이게 끝인가? 아, 아직 근본을 두고 무슨. 끝났네. 바로 끝내버렸어. 유라풀도 야. 축하드립니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명. 지치야 사랑해. 오, 야, 축하드립니다. 유라 칠돌. 김가령 페이먼. 근본은 달랐다. 마지막 이경태. 사랑해요 정이택 로지택. 다섯 개 타이난이 정이택. 이거는 뭔가 있어요. 로지택 사랑해요. 로지택 정이택. 로지택. 로지택 정이택. 정이택은 로지택. 드디어 리스트가 달성됐습니다. 야, 이 멤버들이 같은 날 다 모이는 건 말이 안 되고 내가 볼 때 절반 분들만 모이셔도 대박이다. 장소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음. 이렇게 놓자. 안녕 블루베리. 오늘의 마지막 코너 네이버 카페 만들기 합니다. 빠밤. 자, 우선 작명 센스가 필요합니다. 성우들이 모인 느낌의 원신 길들임이 있어야 되고, 공식 명칭을 해치면 안 되고, 너무 비속어나 나쁜 단어들이 섞이면 안 되고, 센스 있어야 되고, 위트 있어야 되고, 재미 있어야 되고, 큐트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네, 깜찍해야 되고, 위험 있어야 되고, 기품 있어야 되고, 터프해야 되고, 와일드해야 되고, 금손 느낌 나야 되고. 지금 와, 람쥐 썬더. 자, 카페 이름은 바로 짓겠습니다. 이게 되네? 원신아 사랑해. 어, 이것도 되네? 빠! 카페 개설을 축하합니다. 자, 등급은 여행하시는 분 원신 한국 성우. 구구절절. 정말 구구절절하네요. 안녕하세요, 성우 남도영입니다. 오케이, 등록.